누룽지 백숙이잖아요. 누룽지가 아니라. 왜 누룽지? 콩도 짜서 가고 누룽지 백숙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반갑구만요. 드디어 밝혀지는 요리의 정체. 바로 누룽지 오리 백숙.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오리 백숙 속에 콩이 한가득 들어있다여 붙여진 누룽지 오리 백숙인데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요? 오직 여기서만 맛볼 수 있다고 하니 전국 팔도 사람들이 모이는 건 당연지사. 영양 만점이겠는데 진짜. 딱 두 명만 모십니다. 오리다리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격렬한 먹방 타임. 자고로 들고 뜯어야 제맛이죠. 하지만 다리 쟁탈전에 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이 구수한 국물이 입맛을 달래준다는데요. 콩이 많이 들어가서 부드러워서 구수하고 합두콩 같은 것도 들고요. 우리의 그 담백하면서도 단백질이 막 풍부하고 다리 드신 분들한테는 보양식인 것 같아요. 보양식. 이게 한 올여름에도 이 건강 지키느라고 이걸 먹었는데요. 내년에도 또 꼭 와서 먹어야 될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담백하고 구수한 맛에 많은 손님들 입맛 사로잡기에 성공한 누룽지 오리 백숙. 콩과 오리의 이색 만남 누가 주선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바로 황재선 사장.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래전부터 하신 거는 제가 약간 변화를 줘서 콩만 작두콩만 넣었다가 제가 이제 조금 더 변화를 줘서. 바로 이 녀석들이 누룽지 오리 백숙 맛의 1등 공신들이라는데요. 색깔이 크기 다 색깔 다 모두 제각각의 콩들. 콩 6가지예요. 작두콩 같은 경우는 천식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또 땅콩은 좀 구수한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작두콩, 울다리콩, 매화콩 등 6가지 콩이 들어가는데요. 구수한 맛과 영양을 고루고루 생각해 선정된 6인방입니다. 최상의 맛을 위해 콩 종류마다 들어가는 비율도 정해져 있다는데요. 자, 백숙을 만들기 전 먼저 콩을 물에 불려야 한다는데 한 얼마 정도 불리면 되나요? 콩은 크니까 금세 안 익어요. 한 3일 정도요. 요즘 같은 날씨는 약 3일 정도 걸리지만 계절과 날씨에 따라 그 시간은 약간씩 차이를 둔다고 합니다. 오리고기와 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큰 효과를 줘. 같이 먹으면 그 효과는 두 배라는데요. 게다가 몸에 좋다는 한약재들은 여기에 총집합. 놀라지 마십시오. 누룽지 오리백숙 육수에 쓰이는 한약재들은 무려 50가지. 엄나무탕기, 가시오바피 등이 들어간다는 사실. 그럼 육수 우리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장님?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끓여야 돼요.